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했습니다. 2 0 2 1년 12월 21일 신박사의 장마가 복기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벌써 21일이네요. 예. 네, 뭐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뭐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 네, 크리스마스 이0에 토요일이 0제 크리스마스. 야, 참 작년이 멀게 안 느껴지는데 네, 벌써 이렇게. 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네요. 작년 같은 경우 이맘때쯤에 이제 셀트론 관련주들, 예, 셀트론 주식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급등하면서, 당시에 제가 요거, 어, 유튜브 만들 때도, 막, 뭐 굉장히, 예, 그, 환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 막 썸네일도 만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어, 하여튼, 뭐, 올해는 셀트론 그룹주들은 좀 침체 있는 지금 상황인데, 뭐, 이 지점이 가장 뭐, 어두운 지점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천천히 셀트론 뭐, 3인방 주식을 이제, 천천히 보면서, 야, 참, 이렇게 또, 그, 어두운 구간이 오긴 하구나. 예, 정말 가장 화려했던 작년에 이맘때쯤에 이제, 그 시세 분출하던 그 시점과, 정말 대비되는데, 음, 또 이제 주식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구나. 성장하고 좋은 내용이 나오고, 또 정말 이제, 강력한 어떤 그, 이제 업적을 이루고, 음, 글로벌적으로도 인류를 구원하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도, 주가는 참, 에,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셀트론 그룹은, 에, 지금이 아주 뭐, 최저였던 구간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 오늘은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IT 반도체 업종이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사실 이제 내년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전략에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이 들었던 게 바이오 업종과 이제 반도체 업종이죠. 음, 연말에 이제 두 업종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시장을 조금 들썩이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 발표가 예뭐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기점 분위기를 형성하게 했는데 예 사실 이제 올해 하반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떤 글로벌 뭐 아이비들의 어떤 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죠. 예, 뭐 일례로 뭐 윈테이지 커밍 해가지고 겨울이 온다 하면서 엄청난 또 이제 공매도 폭격 과 함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 이제 막 완전히 그냥 내리꽂는 땅골을 파는 그런 주가도 보였었죠. 그대로 지금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음 계속적인 실적 발표 내지는 최근에 이제 그 어떤 그 전망들은 그때 당시의 어떤 투자은행들의 어떤 전망이 어 완전 빛나갔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세가 정말 땅골 파고 예, 예, 투매가 벌어지는 그런 구간이 결국 이제 바닥이었음을 지나고 나니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음, 좋았던 것 같고, 어, 바이오 업종은 오늘은 뭐 좋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음, 번갈아가면서 시장을 좀 일으키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 한 종목씩 천천히 한번 보면서요. 뭐 대장주는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를 낸 종목이 대장주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이는 종목들이 나타난 업종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LX 세미콘 비롯해가지고 뭐 이렇게 동진 세미켐까지 이제 대장 그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조 업종으로 올라설 수 있는 시그널을 계속 보여주고. 보내주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볍게 예, 지나쳐선 안 되겠죠. 음. 오늘도 시장 정리해 보면서 어, 내년도또 현명한 전략을 짤수 있게 예, 도움을 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오늘 0.4% 상승, 2,975포인트. 어,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비등했네요. 야, 코스닥도 비등했네요. 670여 종목. 예,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비등했고 어, 코스닥 0.6% 상승에 996포인트 거래대금은 어제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흐름을 고스란히 거래대금으로 보여주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300억 장중에 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순매도 이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은 어, IT 반도체 순매수에 어, 힘입어서 300억 순매수입니다. 기관 6천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 900억 대, 기관은 2,500억 대 순매수,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2 0 0계약 이상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어, 증시 주변 자금 이제 고객 예수금도 음, 와, 점점 좀 줄어들긴 했네요. 60조 중후반을 넘나들었는데 60조 초반 대까지좀 내려온 상황인 것 같네요. 고객 예탁금이 크게 늘지 않는 부분이 결국 은 거래 대금하고 연결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펀드 쪽으로 좀 꽤나 들어오는 것 같네요, 그렇죠? 파란색은 이제 주식형 펀드 쪽인데 올해 내내 이제 빠지기만 했던 주식형 펀드의 음, 자금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좀된것 같습니다. 신용융자도 뭐 크게 늘어나진 않는 예. 낮은 수준을 유지, 유지하네요. 예. 25조에서 22, 23조까지 내려온 어떤 형태로. 음. 주식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그래서 연말에 요런 흐름들이고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일단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 에, 예, 그래도 이제 일본 증시, 홍콩, 대만, 상해 증시 모두 이제 작지 않게 상승을 했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피가 어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 가장 작은 상승입니다. 코스피 코사기. 음.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더 강했다. 음.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시장 약세 요인이었던 뭐 대표적인 게 오미크론과 또 이제 사회 복지 예산안이 이제 불발된 부분 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였는데 사실 이제 미국 선물이 상승을 장 초반부터 해 줬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뭐 봉쇄를 하진 않겠다는 그런 발언들이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더나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 부스터 샷을 맞으면, 이제 오미크론 이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발표들을 좀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을 준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 같은 경우도 연말에는 조금 주춤하는 조정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이기보다는요, 예, 좀 조정 성격의 어떤 흐름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매크로 지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안정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오른 거에 대한 어떤 예, 그런 어떤 수급들이 조금 이제 차이 실현 내지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기술적인 흐름은 오늘 뭐 밑꼬리를 좀 그리면서 잠시만요. 어, 코스피가 오늘 상승 출발을 어, 해서 음봉이네요. 어,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출발해서 오늘 마이너스까지 살짝 갔다가 그래도 이제 0.4%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오늘 0.4%로 출발했다가 어, 0.8%까지 밀렸네요. 그래서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어, 양봉. 그러는지 마감되면서 중장기 평은 좀 지켜내려는 수급들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수급은 음 전기전자 섹터에서 외국인이 2,900억, 기관이 3,300억 들어오면서 오늘 ID 반도체가 완전히 시장을 압도한 흐름이었고 2차 전지, 바이오, 자동차, 금융 이런 쪽으로는 음뭐 크진 않지만 조금 어 차익 실은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은, 뭐, IT가 완전 지배했네요.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그리고, 어, 디지털 컨텐츠, 뭐, 메타버스 게임 쪽으로도 오늘 나쁘지 않았죠? 그런 쪽하고, 반도체가 600억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네요. 기관도 400억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닥도 반도체가 가장 강한 수급과, 예, 상승을 좀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자 헤닉스 1%, 3%대 강세 그리고 네이버도 0.5% 상승 음,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가 좀 약세였으니까 삼성바이오, 셀트론이 뭐 약법 정도 예,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약셉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약세였는데요. 전기차 내지는 LG화학이 2% 빠지면서 중장기평을 깨버렸어요. 이건 약간 좀 음, 좋진 않죠. 삼성 SDI도 추근에 예, 연속 음봉을 보이면서 예, 사실 이게 올해 굉장히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예, 차익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숙명이죠 연말에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수급으로 좀 보여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 g 와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해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이 연초에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아,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수급이 좀 이탈하는 부분도 예, 더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지는 것 같고 LG전자 3.9% 상승하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밸류에 내려왔죠. 예. 네. 그래서 LG노텍도 오늘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 이어갔고요. 음. 역시나 이제 LG전자도 어 상승을 해 주는 모습. LG노텍 신고가 계속 연속으로 만든 흐름입니다. 삼성전기도 역시나 이제 같이 따라가죠. 2% 상승. MC넥스 역시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음, 관련주로 이제 2.8%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뭐 이쪽으로도 좋았어요. 하이브, 뭐 JYP 엔터라든지 어, 컴투스 이제 옛날 게임빌이죠. 컴투스 홀딩스도 9% 상승에 음, 서울옵션 6%. 위메이드도 6.5% 상승하면서 어, 어느 어 정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세게 한번 올려 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네요. 음, 그리고 어, 반도체 쪽은 이따 몰아서 예,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면 될것 같고 바이오 쪽은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이었는데 TNL이 신한중공에서 오늘 리포트 좀 좋게 나왔죠. 가장 저평가된 에스테틱 업체다 해서 이 예, 기업이 오늘 9 예, 9%, 거의 10% 상승하는 도드라진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줬네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면요. 헬스케어하고 제약 뭐보합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어, 소재업체 2000년 소재업체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1%대 LNF도 1%대 첨보도 1%대 상승 동진세 느낌뭐18% 역사적 신고가로 반도체 대장주의 어떤 위용을 보여줬고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다 좋았습니다. 원위가 IPS도 강세. 그래서, 메타버스, 엔터, 콘텐츠, 뭐, NFT,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 오늘은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바이오, 뭐, 한국 PNC 이런 것들 16% 빠지면서, 역시나 이제 오늘은 바이오가 좀 약세였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수 있는 시장이고, 비덴트 10% 상승하면서 좀 반등하는 흐름 좀 보여줬네요. 외국 인 기관 동시 순매수 보면요. 뭐삼성자 하이닉스가 단연 이제 1, 2등. 그리고 이제 IT 반도체 위주예요. 네, LG전자, LG노텍,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MCNX, 삼성SDS.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넘어 가면 오늘 뭐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비덴트, 카카오게임즈. 올해 이제 가을 해서 이제 하반기 에 강세를 띄웠던 그런 대표 업종이 최근 조정 받고 다시 또 움직이는 형태 l x 세이군동진세미군 세미콘, 반도체가 좀 많죠 주성 엔지니어링 SF의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원익 QNC 원익 IPS 유진테크 해서 야 오늘은 뭐 반도체 뭐 전기전자 IT 쪽이라 보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IT 반도체 쪽이 시장을 압도하는 흐름 그래서 내년도 장세에 대한 에, 긍정적인 전망을 할수 있는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업종이 오늘 좀 들썩였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슈 역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 발표였는데요. 어, 이제 메모리 3사죠.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3사 중에서. 어, 점유율이 이제 가장 낮은 마이크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회계년도 이제 차이로 인해서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 차기 분기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굉장히 낙관적으로 또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하게 되면서 오늘 어, 반도체 업종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 외 거래도 이제 한 6%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국내 반도체 및 IT 업종의 이제 수급을 오늘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주요 어떤, 음, 뭐, 이슈 내용이라고 좀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하는 리포트를 여러 개 이제 쫙 봤는데, 약간, 뭐랄까, 견해들이 좀 달라요. 예, 수요단의 어떤 공급단의 어떤 중요도 부분에서 그래서 음 먼저 신한증권에서 나온 리포팅을 먼저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매출 EPS 이런 부분들 컨센서에 부합을 했고요. 예, 이게 부합이 안 됐으면 사실 예, 좋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뭐그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또 PC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기업형 IT 지출 증가가 실적을 이제 견인했다. 음 탑재력이 증가하고 있는 모바일 어, 쪽에 대한 비중이 5개 분기 연속 50% 이상을 차지했다 해서 어, 또 엠베디드 해서 IoT 수요 증가가 견주한 성장세가 지속됐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제 가이던스 네, 향후 이제 예상을 이제 굉장히 이제 낙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내년 성장 예상 전망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이제 꼽았죠. 그래서 올해 이제 글로벌 이제 그 증권사들, 아이비들의 어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망을 사실상 계속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실적과 이제 전망들이 연말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떤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어, 내년도 그카펙스 투자 예, 부분도 뭐 크게 이제 어, 높게 형성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공급단에 있어서도 좀 제한을 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인해서 이제 음 내년도 업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좀 예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어, HDD 기반 데이터 센터가 SSD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비 메모리 공급 부족 완화에 따른 DDR5 채택이 본격화되고,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증가. 그러니까, 음, 재택근무랑 이제, 어, 사무실 출근해서 하는 어떤 업무가 이제 복합적으로 예,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좀 증가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 양쪽에서 업무를 보게 되니까, 예. 뭐, 노트북이라도 하나 더 산다든지, 예, 어떤, 성능을 좀 향상시켜야 된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5G 모바일 향 메모리 수요 확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지 대비해서 디렘이나 낸드 탑재량이 각각 1.5배, 2배 정도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으로 XR 기기가 이제 많이 좀 보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내년도도 상당히 늘어나는 어떤 흐름이 될 거고, 여기에도 이제 많은 메모리들이 이제 탑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한다면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예상보다 빠른 뭐 회복 내지는 추세 반전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고 부분도 정상 재고 수준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도 재고가 좀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면서 평균 100일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반영된 그 공급망 우려를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주가의 선행성을 고려해서 내년에 뭐 신규 디바이스 출시 같은 거, 아까 이제 XR기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생산 정상화 및 전기차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 등, 어, 불케이스 시나리오,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한증권에서는 이제 수요 회복, 예, 그리고 이제 어, 원활한 공급, 예, 이런 부분에 좀 어, 주안점을 두는 분석을 좀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또 리포팅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일단은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낙관적인 예, 어떤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뭐 이번 행사에서도 유지를 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장기 수요 증가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데이터 중심 사회 변화 그리고 경기 회복 기조 속에서 5G 침투, 서버빗 이제 기업형 어떤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D램 랜드 시장은 내년에도 양원 업황을 예상한다. 그래서 이제 금일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실적 발표의 핵심은 이제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세부 내용을 좀 포함했다는 부분인데 음, 메리츠에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여전히 공급 제한 네, 내년도 카펙스 투자를 네, 기존 계획을 유지했고 재고일수도 100일 미만 유지를 예상을 하면서 음, 이 부분 공급 제한을 강조한 부분에 조금 더 크미, 의미가 더 크게 있다 이렇게 어,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공급 제한 부분이 뭐 사실 마이크론만 공급을 어, 크게 늘리지 않는다 하더라,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 k 스 같은 경우가 뭐 공급을 늘리면 뭐 사실 네 가격은 또 다운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 k 스의 네 공급단의 이슈도 전망도 이렇게 좀 체크를 한것 같아요. 어 올해 이제 카펙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연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률 이상의 공급 증가를 시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올해 삼성전자가 꽤나 인체 카펙스를 했네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공급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는 카펙스 같은 경우 현실화된 수준에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크게 늘리지 않는 수준으로 하지 않겠는가? 현실화된 수준이라는 게뭐 애매모하게 좀 표현한 것 같은데요. 작년에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공급에 공급 증가를 시행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성장률 정도의 수준에서 어, 공급 증가를 하게 않겠는가?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된 수준이라는 표현 같네요.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 사실 이제 인텔의 랜드 이제 사업부 인수를 이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이, 이제 각국 정부로부터 이제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쪽에 수출을 할수 있는데 인텔 인수합병 승인이 나오리라 예상되면서 이게 승인 나오면 1차 인수 자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70억불 네, 거의 한 8조 수준 되잖아요 그러니까 SK이닉스 입장에서는 그 어쨌든 부담이 되는 거죠 자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SK이닉스가 굉장히 공격적인 카벡스 투자를 좀 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브릿지에서 그래서 결국 1월 말로 예정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이제 실적 발표에서도 이제 수요는 공급의 함수임을 감안한 제한적인 공급 계획이 도출되리라 예상한다. 해서 메리츠에서는 공급 단의 제한을 조금 더 이제 반도체 향후 전망에서 중요하게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제 주가 흐름과 이제 수급 동향을 좀 이제 체크를 해보면 삼성전자 주가도 여기 부근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좋은 편이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최근에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순매수 기조의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관까지 이제 수급 가세하면서 시장 대비 강력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고 SKX는 이제 훨씬 더 강하죠. 오늘 3% 이상 급등했고 최근에 이제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수급이 지속 좀 유입이 되고 있었고 시세 흐름 자체도 예, 여기 진짜 시, 심하게 내리꽂혔다가 9만 원 대비해서 과연 30% 예, 이렇게 이상 올라온 거죠 지금 그래서 중장기 평선 부근에서 왔다 갔다 수, 이제 물량 소화하는 매물 소화하는 그런 흐름들 보여주면서 내년도에 대한 어떤 좋은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 뭐 이런 영향으로 뭐 유진테크 같은 기업도 5.6% 상승. 최근에 수급을 보면 네,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들도 가세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세도 이제, 이제 우상향의 패턴이죠. 네, 대부분 이제 정배열 상태에서 어 이제 이평선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격이 벌어졌으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은 뭐 슈팅을 날리다든지 이런 흐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 좋은 호재에 반응을 하는 그런 형태가 좀 되고 있죠. 추세적인 어떤 상향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PSK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상향 패턴, 수급도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테스 같은 경우도 중장기 평선 안에 이제 껴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수급이 개선되는 흐름들 원익 이패스도 수급이 개선되면서 중장기 평선 지지받는 흐름들 워닝 머티리얼즈도 최근에 중장기 평 부근에서 매물을 좀 흡수하는 형태로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뭐 테스나 뭐 해성 DS 비메모리 쪽에 대한 종목들도 계속 우상향 패턴. LB세미콘 그리고 l 로 t 백큐 m 역시나 이제 대장주는 동진세미켐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나온 어떤 호재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성공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수급을, 와 엄청 세게 들어오네요. 기관들, 수급을 일으키는 모습들. SF반도체도 6% 튀었고, ISC 6.8% 상승. 심택도, 음, 뭐 사실 이제 11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서 최근 조정받았지만, 역시나 이제 우상향 패턴 계속 유지하고 있고, 또 이제 수급도, 어, 오늘 기관 많이 샀네요. 17만주, 순매수. l 스 세미콘 역시나 이제,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치고 달리면서 수급도 꾸준하게 지금, 어, 유지되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유니쌤 같은 경우도 3.4% 외국인 수급 지속 유입되는 흐름들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동진 세미콘 관련해서 뉴스를 제가 짚어드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이슈입니다. 음, 그, 일본이 2019년도 이제 수출 규제를 했던 품목이 이제 있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반도체 공정에 예, EUV 이제 공정에 필수 이제 들어가는 소재, 포토 레드스트인데요 음, 이거 개발을 이제,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량 이제 수입을 해 오는 그런 어떤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국산에 성공했고 또 이제 삼성 화성 공장에서 최종 승인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엄청난 퍼포먼스의 어떤 호재가 터진 거고 이게 이제 공식 발표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이제 뉴스화 된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 업계 관계자가 결국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하면서 최종 쿼를 받았다. 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어떤 부분이고 또 이제 반도체 핵심 공정 이제 노광 공정의 어떤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이제 그 이제 임팩트를 가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동진세미케 모두 이제 말을 아꼈다 이러면서 어쨌든 확인해 줄수 없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공식화 안돼 있고 또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동진세미케 같은 경우 이제 기업 탐방을 안 받고 음, IR을 안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리포트 나온 것도 없죠. 최근 1년 동안 리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의 어떤 의견도 좀 듣긴 어려워서 사실 어 뭐랄까 굉장히 정부의 부재가 큰 어떤 반도체 대표 기업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사실로 이제 확실히 그 공식화된다면 굉장히 큰예 분명히 이제 반도체 업종 내에서 대장주의 어떤 위용을 예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음 종목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역사적 신고가죠 대란거래 터트리고 역사적 신고가 장대 양봉 이거는 뭐 공식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 아니 공식화된 확률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시세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좀 분출을 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 어떤 성격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에스티판 같은 경우가 비슷하잖아요. 신고가 흐름 내면서 수급 굉장히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대장조의 성격을 지닐수 있는 어떤 흐름인데, 어, 얼마 전에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의 수급도 이제 양쪽 메이저가 수급을 끌어당기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살아있고 이 업종 자체가 이제 주도업종, 예, 어떤 주도테마로 이제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러면서 이제 이, 이 동료 기업들에 대한 수급도 이제 우호적으로 개선되면서 군집을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단에서 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는 그 업종이 예. 주도 업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예.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예, 굉장히 좀 확률상 높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어 우리가 NFT 관련해서 막 영사, 역사적 신고가 수준 정도가 아니죠. 예, 네, 뭐 정말 무서울 정도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니까 음, 메타버스 NFT 뭐 게임 업종 전체를 이제 예, 완전 리레이팅 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뒤따라 왔었죠. 뭐 갤럭시아 모니터라든지 네, 서울 옥신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게임빌 같은 기업들도 후속적으로 이제 튀기 시작했고 음, 결국은 이제 퍼로비스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신고가 영역이 나오는 종목이 탄생하는 그 이제 부문을 그 기술 내지는 그런 테마 그런 업종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음, 이제 시그널을 좀 어, 이해된다 예, 고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종은 어 내년도 주도 업종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특히 나 이제 바이오 업종 역시도 예, 모든 종목이 그러진 않겠지만 비코로노 관련된 어 신약 섹터 내지는 기술 트렌드가 아 어, 글로벌적으로 이제 굉장히 음 각광받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신고가를 써 나가는 순차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연말에 한번 좀 들썩이고 또 반도체도 들썩이고 음, 여러 가지 어떤 성장 테마단의 어떤 그런 종목들도 들썩이는 거 보면 내년도 예, 어떤 흐름으로 좀 시장이 흘러갈지를 미리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음, 약간 전조현상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좀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뭐 반도체로 시작해서 거의 반도체로 끝난 어떤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내년도 준비하는 포트 전략에서 반도체는 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어, 팀원 최악의 어떤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인데, 사실상,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올해 줄줄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제 음, 시장 지수, 코스피 지수가 이제 이렇게 오늘 어, 역별로 계속 밀렸던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이제 그 터나는 모습들이 본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는 반도체 종목들을 어,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오늘 보셨듯이 이제 막 신고가 종목들이 연달아서 지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준비된 종목들도 있다는 거고 주, 아직까지 준비하는 왜냐면 이제 연말에 어,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정도 어쩔 수 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 본격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종목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초부터 좋을 것이다고 예상해 볼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도 같이 섞여 있죠. 음, 그래서 어, 차분히. 예.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 되는 거죠 낙관주의자가 모든 위기에서 기회를 본다는 거는 전제 조건은 확실한 예, 그리고 정말 유망하고 내가 깊이 있게 스터디하고 분석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비관주의자가 팽배하고 시장의 거래 대금까지 확 줄면서 에, 관심도가 많이 낮아진 지점 이런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용기를 내야 되는 에, 그런 음~ 뭐랄까 비범한 투자자가 대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장은 뭐 무난하게 예, 그래도 좋았던 어떤 흐름이었고요. 일단은 뭐 다음 주이 배당락, 예, 양도세 회피한 어떤 기점 28일 이후로 어 정도 시장의 윤곽이 어, 그 다음 해의 윤곽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전개됐었죠. 그래서 29일 날, 30일 이렇게 이틀 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이 1월에 장세를 좀 주도했었어요 당시에 음. 그래서 올해도 29일, 30일에 어, 뭔가 튀는 종목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어,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해보죠 예, 그래서 그날 어,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심박사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